선을 먼저 그려놓고 진동 깊이랑 가슴 너비 구해줄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인 여성 표준 사이즈 표를 보고 오늘은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참고 치수표에는 가슴 둘레가 87.5 87.5 나누기 4 더하기 여유분 5를 해주면 26.87로 이렇게 나와요. 반 올림에서 26.9 가슴 너비도 4분의 바스트 26.9 나왔죠. 26.9. 반대편도 26.9. 이거는 앞너비와 뒷너비를 구해야겠죠. 뒷너비 공식은 6분의 바스트 더하기 3.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빠밤. 87.5 나누기 6 더하기 3은 17.5. 17.5. 여기도 17.5. 앞너비는 6분의 바스트 더하기인데 그냥 여기에서 1만 빼주시면은 같은 공식이 나오니까 1 빼줘서 16.5 16.5 16.5 여기 목 역점을 구해줄 건데요. 목 역점은 저는 12분의 바스트 더하기 2 했습니다. 87.5 나누기 12 더하기 2는 9.29 나오는데 9 반올림해서 9.3 할게요. 9.3 여기 앞에도 9.3 여기가 뒷판이고 여기가 앞판이 될 거예요. 지금 구한 여기에서 위로 1.5cm 올라갈게요. 여기 1.5cm 뒷너비 잡아줬던 위치에서 1cm 내려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1.5 내려간 지점하고 1cm 내려간 지점을 연결해줍니다. 여기 기초선에서 밑으로 1cm 내려갈게요. 1cm 내려가서 일자로 살짝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선을 찾아서 그냥 이렇게 그려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 보이죠? 어깨 선에 만나는 2분의 어깨 이제 여기가 목 깊이는 12분의 바스트 더하기 1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8.9 해주고 앞 중심에서 1.5cm
그렇지. 여기도 요 선에서 2.5cm 내려올게요. 2.5cm. 그런 다음에 2.5cm 내려오고 여기에서 일직선으로 그려주면. 그리고 나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선하고 똑같이 나눠주고, 여기 안에 조금 들어가는 거는 괜찮아요. 해주고, 직각으로 만들어주고, 4cm 해줄게요. 4cm. 여기랑 여기 앞단선이랑 같아야겠다. 저는 8cm로 해줬었거든요. 9.8. 네, 여기가 아까 화면에서 보이지 않았던 부분인데, 여기 밑에 선하고, 여기 옆선하고, 만나는 꼭지점에서 첫 번째 선이 4cm 해준 폭이에요. 두 번째 선은 5cm를 해준 거예요. 처음에 5cm 했다가 선이 조금 4cm가 예쁠 것 같아서 수정해준 부분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려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27. 똑같이 32, 27. 3.7. 3.7. 여기에서 1.5cm. 그럼 이제 여기가 우리 얼굴 부위가 되겠죠, 얼굴 부위. 지금 곡자가 없어서. 우리가 아까 그려준 패턴에서 뒷목 둘레 길이랑 앞목 둘레 길이를 9.8 더하기 15.5 빼기 3.5 21.8 7cm 네, 여기서 여기까지 4cm.
여기 길이를 51.5cm, 7cm, 51.5cm, 7cm 이렇게 그려주고 사이드로 25cm 정도 되는 위치에다가 체크해주고 이 선을 1cm 여기 1cm